방역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제안원 방역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북이면 주민협의체가 주최하는 행복한 홈이 북이주민 공동작업장 오픈식이 23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제리 188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행복한 홈이 북이주민 공동작업장은 옛 클랜코의 후신인 리뉴에너지 충북의 후원을 받아 북이면 주민협의체 회원들이 출자한 농업회사법인 그린북이가 운영하게 됩니다. 서청석 북이면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전국 최초의 생산적 마을발전기금 활용 사례가 될 것이라며 북이면 51개리 할머니 등 노인들에게 시급 1만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배한 상추를 팔아 운영기금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공동작업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오늘 뭐 말 그대로 오픈식이니까요. 이제 시작하는 이제 오늘 첫 발을 내딛는 거고 이제 가장 큰 목표였던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제목이 행복한 홈이듯이 이제 여기 북이면에 이제 그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갖고 연세 드셔갖고 하시는 건데 평생 호미를 잡고 사신 분들인데 이제 자기 일을 하기에는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돼서 심에 붙이시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일손을 놓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즐겁게 같이 어울려서 작업도 하시고 또 이제 부수입도 좀 올리시고 이래서 일당도 좀 벌어 가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오픈하는 게 목표였던 거고요. 이게 첫 발을 뛰는 날인데 앞으로 뭐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오픈식에 참석한 신상원 리뉴 에너지 충북 상무는 평생 일해온 할머니들이 손에서 호미를 놓지 못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뭔가 소일거리라도 만들어드리려고 후원하게 됐다며 말 그대로 호미질로 행복을 지는 공동작업장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님으로도 그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와서 저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녀가기도 했고요.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위원장님께서 평소 우리 뭐 어머니들 세대에서 연세를 드셔도 그 호미를 놓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줘서 좋은 일을 좀 한번 해보시겠다고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도 후원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그 여러분들께서 지역 주민들 여러분들이 이 그 사업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 청주시의원은 어머니의 고향이라 자주 찾게 되는데 노은 일자리 사업을 위한 공동작업장 문을 연다고 해서 찾아받게 됐다며 상추 농사도 농사지만 건강을 지는 공동작업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수장과 아들을 시의원을 만들어서 북위에다 잘하라고 그래갖고 북위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 북위의 행사만 있으면 쫓아다닙니다. 감사하고 고맙다. 여기 보니까 저 이장님도 많이 계시고 전에 김명수 주민자치 의장도 계시고 그래서 야 북위가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 정영석이가 좀 더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면 진짜 잘 사는 북이 잘난 북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부족함이 떠나서 보잘것없는 시의원이지만 우리 북이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